장지호 씨의 사연입니다. 장지호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평소 치아가 안 좋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치실을 사드릴까 싶어서 집에 전화를 해봤어요. 떼렐렐레. 그리고는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 혹시 어머니 치실 있으세요? 그런데 아버진 귀가 좀 어두우시거든요. 옆에 계신 어머니께 잠깐만 여보. 이게 뭐냐 이게. 여보. 여보가 찌질이었던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우리 모두 찌질을 예상했는데. 찌질이었던가 당신이?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찌질이는 웬 찌질이? 내가 이제 한 주 날렸었지. 옛날에 본 찌질이야 내가. 나 옛날에 날렸어 내가.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엄마 찌질이 아니고 일진이었대. 아니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치실이요 치실. 치질은 안 돼. 어제도 똥꼬 왔다가 죽은 줄 알았어. 쌀 때마다 타들어가는 느낌이야. 치질은 나야. 너네 엄마 치질이가 아니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어머니 뭐 하시냐고요? 지금 전립선이 아프다고 누워있다. 뭐 전립선이야? 저 누가 했어요? 예? 엄마가 전립선이 있어요? 아버지는 갑상선이라는 걸 눈치지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생겼을 걸. 와 치실. 저는 치실 사는 걸 포기했어요. 아 웃긴 진짜 웃긴다. 익명입니다. 사람이 꽉 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귓가에 귓속말이 들려왔어요. 오빠 나 똥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야? 저는 일행이 분명히 없지.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탔기 때문에 놀라서 고개를 깜짝 돌려봤죠. 똥마려운 듯한 그녀는 흠칫 놀라며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러더니 흔들리는 눈동자로 자신의 진짜 남친을 찾더니 바로 그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만 원짜리 엘리베이터에서 만 원 엘리베이터에서 남친이랑 비슷한 차림에 저 헷갈렸나 봐요. 제 귀에 대고 오빠 걔 똥마려. 전 속으로 너무 웃겨갖고 친구들 만나면 말해주겠다는 생각에 자꾸만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 안에 역한 가스가 살포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녀가 다시 제게 귓속말로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속은 그녀에게 한마디 해줬죠. 아야, 알아요. 저예요. 여자분이 안도하며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남친의 뒤로 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연은 끝이 아니라 그녀와는 한 번 더 만나게 되었는데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그 건물 화장실 앞에서였습니다. 아 여기 보내신 분 있나 본데. 네, 눈이 마주치고 서로 괜히 한번 웃었네요. 재밌다. 네네. 아 역시 이건 익명으로. 저희 집에는 가족 사진첩이 있는데요. 제가 5살 때 그 사진첩을 뒤져보다가 신비로운 사진을 한 장 발견했어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흑백 사진이었고 사진 구석에는 알아볼 수 없는 영어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매료된 저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아 이게 내 어린 시절 초음파 사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다음날 유치원에 가져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걸 연발했고 선생님 역시 아우 아주 특별한 사진이네 그럼 우리 이 사진 교실 뒤에 붙여둘까 이러면서 교실 뒤에 제 초음파 사진을 붙여주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얼마 뒤 학부모 초청 수업으로 어머니께서 유치원을 찾아왔고 교실 뒤에 붙어있는 초음파 사진을 보게 됐는데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사진을 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은
우리 아버지의 대장 내시경 사진이었던 겁니다. 아, 거기 용종이 달려 있었나요? 아니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렇게 용종 있었나? 제가 초음파 사진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그 흑백으로 돼 갖고 막 이런 사진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동그라 해갖고 네. 이제 초음파 사진이. 대장 내시경 해보셨어요? 했죠. 대장 내시경도 그게 이렇게 장 안으로 그렇지 들어가는 들어온 거니까 저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자궁 그 안쪽. 네, 뭐 그렇게 보였던 거겠죠. 근데 원래 왜냐면 이제 아 우리 그 애 때도 보니까 한 6주 되니까 그 콩알 만한 게 이렇게 자궁에 착상이 돼갖고 이렇게 아. 심장이 톡톡톡 뛰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그걸 캡처를 하면 동그란 거에 그냥 콩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아. 야,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9만 원. 아, 네,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과감하시네요. 예. 저는 8이요. 전 7 드리겠습니다. 그럼 8만 원입니다. 네. 이게 9만 원 정도 되려면 시작부터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한 20년 전쯤 사건이에요. 당시 남포동 지하철역 화장실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숙인 아저씨 한 분이 화장실 안에 모든 휴지를 다 빼돌려놨다가 누군가 큰일을 보러 들어가면 저기 선생님 휴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1,000원만 주십시오 하면서 빅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진실은 저희 아버지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한 일로 남포동역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휴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니 진짜 빼돌렸는지 휴지가 없더래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절대 불의에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타협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휴지도 없이 거짓말하는 건지 어떻게 믿습니까? 일단 휴지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확인되면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휴지만 먹고 돈을 안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또다시 잠깐의 침묵 후 아래 손이 들어왔는데 아저씨와 미치겠다. 어머 샘플입니다. 그리고 화장지를 딱 한 칸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절대 불의에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종을 받고 그걸로 해결을 봤어요. 왜? 잠시 후 아버지가 물내리는 쫙 소리를 들리자 당황한 아저씨는 그리고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자 더욱 당황하면서 야 설마 진짜 간장으로 간장으로 진짜 설마 어떻게 간장으로 그걸 했습니까? 놀라서 묻자 남자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코피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그 휴지를 돌돌 말아서 콧구멍을 막죠. 바로 그겁니다. 할 말을 잃은 아저씨를 뒤로 하고 아버지는 멋있는 화장실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윈!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오키나와 여행권을 과연 어떤 분이 받게 될지 장희경 씨의 사연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시어머님이 아이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할머니한테 저 자라서 다섯 살 딸은 가끔 어른 말투를 쓰곤 하는데 하루는 갑자기 방구를 이길래 아우 이게 뭔 소리야? 방금 뿡 소리가 들렸는데 엄마 나 방구 지렸어. 지렸어. 아 애기가 어머어머 근데 저 지금 뭐라 그랬니? 방구는 뛰었다고 하는 거야. 지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그랬어. 오줌 지리면 안 되고 방구 끼다 똥 지려도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어머님 말투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근데 딸이 저 지렸다는 단어에 꽂힌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랑 손잡고 슈퍼를 갔는데 그 방구가 말여 걸으면서 뽕뽕 방구를 꼈습니다. 아 엄마가 꼈나 봐요? 그러자 딸이 엄마 방구 두 번 지렸다. 조용해. 그리고 방구 안 지렸어. 엄마 방구 두 번 지렸잖아. 왜 거짓말해? 안 지렸다고. 조용해.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 방구 지렸잖아. 왜 거짓말해? 으아! 방구 두 번 지린 거 내가 들었다. 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봤고 할 수 없이 아이 귀에다 대고 미안해. 엄마가 방구 지렸어. 그래. 그러니까 울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자 우리 아이 알았어, 방구 지린 거 용서해주고 내 귀에다가 침 지린 것도 용서해줄게. 여기에다가 침이 지린 거야. 이러며 도도하게 가네요. 아 정말 우리 아이 어찌합니까. 뭘 어찌해요. 지리지만 네,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예전에 시도 때도 구분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 전화에 신물이 나버린 저는 전화가 다시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일본인인 척 해보기로 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진짜 특이한 사람들 많아 보여. 그날도 어김없이 스팸 전화가 걸려왔고. 일본어를 좀 하시나? 아 그렇겠죠. 일본어를 하시는 분인 거죠. 그날도 어김없이 스팸 전화가 걸려왔고 조금 긴장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저는 아노 와다시와 니혼진 데스 라며 일본인이라고 말하니까 당황했는지 네? 하고 말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노 강국군은 데키마생 이라고 한국인이 아니니 한국말 못한다 라고 말하자 그 여자 상담원이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아, 귀여우시네요. 네. 아... 한여름날에 불꽃놀이. 자, 익명. 얼마 전에 모태솔로 탈출하고 사귄 첫 여자친구와 단둘이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어요. 불안하다. 모태솔로 처음으로 이제 여자친구 여행을 한 거잖아요. 생전 처음인 거죠? 네, 이거는 뭐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그렇죠. 뜨거운 여름. 어렵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고 어두워진 저녁엔 맥주 한 캔씩 하려는데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지금 배 아파요. 화장실은 멀고 그냥 저기 구석에 가서 싸고 올 테니까. 뭐 여자니까. 아예. 아 벌써 다 텄네. 네. 첫 연애인데 강한 여자를 만났는데요. 아 강한 여자를 만났어요. 아유, 문제 없으시겠어요. 그냥 저기 구석에 가서 나 싸고 올 테니까 라이터 같은 거 좀 줘봐. 어두우니까. 아이 그러면 담배 피는 거 아니야? 그걸 굳이 밝히시려고. 하더군요. 마침 고깃집에서 쓰는 얇고 긴 라이터를 챙겨온 터라 이렇게 남긴 검은 비닐을 통째로 줬어요. 그게 담긴 검은 비닐을 통째로 줬대요. 여자친구가 구석진 곳에 가길래 저는 맥주와 치킨을 세팅하는데 펑펑거리는 소리와 함께 펑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친구 전화가 왔어요. 뭐지? 자기야, 이거 큰 고깃집 라이터가 안 돼서 비닐 안에 있는 작은 라이터를 위에다 불 붙여보니까 막 폭죽이 터져. 자기야 이거 뭐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짐 가방을 보니까 여자친구가 들고 간 건 얇은 가스 점화기가 아니라 30여 마리 폭죽이었어요. 가스 점화기와 같은 빨간색이라 헷갈렸더군요. 아 이거 긴 거 이렇게 불 붙이는 거. 아 그거. 그거랑 헷갈린 거예요. 저는 얼른 여자친구 있는 곳으로 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친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아 왜 우는데? 자기야! 똥을 좀 집중해서 쌀라 그러면 폭죽이 펑! 터져갖고 똥이 쏙 들어가고 어떡해! 또 똥을 좀 쌀라 그러면 폭죽이 펑! 터져갖고 똥이 쏙 들어가고 진짜 똥 싸기 너무 힘들어! 저는 얼른 그리로 가니까 긴 치마를 입고서 쪼그려 앉아갖고 폭죽을 들고 있는 여자친구가 보였는데 여자친구 주위로 갑자기 기타를 든 남자와 대학생들이
이렇게 기타를 든 남자 대학생들이 빙 둘러앉아 연주를 하고 박수치고 노래를 부르며 여자친구가 들고 있는 불꽃놀이 터지는 걸 보더군요. 어떤 남자가 와 불꽃놀이 같이 즐겨요 하더니 듀스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들고 있는 폭죽을 던져버리니 긴장이 풀렸는지 여자친구가 한여름밤에 천둥소리 같은 똥방귀를 내질러 멀찍이 빙 둘러앉은 사람은 저마다 오, 야 방금 폭죽 소리만 나고 안 터지지 않았어? 어? 왜 안 터졌지? 소리만 났잖아. 이거 뭐 희한한 경우가 있어 하면서 수군댔어요. 어서 여자친구를 구출하고 텐트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자버렸어요. 명을 요구하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 갔어요. 지하 식품 매장에서 이것저것 샀어요.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3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빙워크를 탔어요. 그런데 무빙워크 앞에 도착했을 때 분출의 느낌이 들었어요. 전 뒤를 돌아봤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최대한 소리를 피하기 위해 항문을 릴렉스하면서 가스 그 녀석들을 내보냈어요. 피 이거 5달러다 5달러 참 길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편해진 속으로 무빙워크를 탔어요. 절반쯤 올라왔을 때였어요. 뒤에서 한 노부부가 이모 당신 방귀 없어?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간다 이거 무슨 냄새야? 엄청 독하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는 연신 킁킁거리고 있었어요. 전 계속 앞만 보고 갔어요. 왜냐하면 범인이니까요. 1층 2층 3층에 올라올 때까지 그 할아버지는 계속 따라오셨고 이거 독한데 이거 완전 불량인데 독한데 진짜 세다 센데. 전 모른 척 유유히 제 차로 갔고 차에 물건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까 제 뒤 따라오던 할아버지가 다가오시더니 제 옆에서 킁킁거리면서 저기 네? 그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요 왜요? 내가 말이에요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가볼 거예요? 잘 아는 병원인데 좀 가보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은? 거기 이 냄새는 말이에요 썩었어요. 이거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시비를 뚝 떼고 계속 말했어요. 범인이니까요. 냄새라뇨? 무슨 내 눈을 봐봐요. 찔리지 않아요? 안 찔려? 나는 오는 내내 맡았거든요. 내 나이 75년 만에 처음 맡아본 냄새. 그리고 다음부터는 계단을 이용해요. 무빙워크인지 뭔지 그거는 냄새가 쫓아와 계속 이렇게. 야! 솔직히 얘기해요! 전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사죄를 드렸어요. 지하 입구에서 낀 건데 방구가 3층 주차장까지 따라오더니 차에 탔는데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 진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옆 팔로우 방구가 있죠. 아 웃긴다. 제목이 재밌을 것 같네요. 방귀 트셨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방귀는 아무리 자연현상이라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대놓고 방귀를 끼기는 힘들죠. 저도 연애 시절부터 신혼초까지 참기도 하고 장소를 옮겨서 하기로 했는데 임신을 하고 방귀를 참으려니까 참 힘들죠. 그때는 조절이 안 되니까 잘.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아기 핑계를 대고. 애한테 안 좋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요. 꾸룩꾸룩 참으면 그거 괜히 또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리는 없죠.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양수를 뚫고 방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기회에 터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끼려니까 창피해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최대한 귀엽게 남편에게 여기 눌러봐. 야 여기 유경험 자분이 몇 분 계세요 여기? 어 유경험 자분 계세요. 방귀를 트신 분이 있고 안 트신 분이 있거든요. 예. 어 이렇게 트는구나. 아이고 남편이 얼떨결에 그걸 누르면 뻥 하고 끼며 이런 식으로 애교로 방귀를 트게 됐죠. 어 트셨네. 가끔 엄지 손가락을 펴서 내밀며. 빨리 눌러봐. 귀엽게 방귀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4살 무렵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었어요. 뭔가 시작되는데? 아, 큰 무대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발표회가 다른 엄마 아빠들과 같이 지켜보았고 발표를 마친 딸아이는 자신도 뿌듯했는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었어요. 저도 대견한 마음에 뭔가 대견한 마음에 뭔가 반응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최고! 라고 말해줬죠. 그런데 그 순간 딸은 무대 위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어? 다들 조심하세요! 우리 엄마 방구 낄 거예요! 제가 방귀 낄 때마다 엄지를 들었던 걸 본터라 아이에겐 엄지하면 바로 방귀로 인식이 됐나 봐요. 사람들이 시선에 놀라서 제가 진짜 방귀가 나올 뻔했네요. 귀엽다. 귀여워.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사연이 구린 거죠. 돼지갈비집에서 식사 중에 제 앞 두 테이블에는 각각 다른 커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쪽은 할머니가 고기를 구우시며 두 분이 알콩달콩 드시고 다른 쪽 테이블은 할아버지가 뻘뻘 진땀을 빼며 고기를 굽고 할머니는 그냥 무표정으로 흡입만 하고 계셨어요. 고기 굽는 할아버지는 옆 테이블을 자꾸 흘끼들게 보며 부러운 듯 쳐다보더군요. 할아버지는 미친 듯 굽기만 하시고 할머니는 불판에 구워지는 고기를 미친 듯 쏙쏙 빼드시는데 딱 봐도 연상연하 커플의 할머니는 덩치만큼 포스가 있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기 한번 구우면서 옆 테이블을 부러운 듯 쳐다보고 고기 한번 뒤집으면서 한숨을 쉬고 그러더니 마침내 용기를 내서 이거 진짜 저기 저 이제 당신이 고기 좀 구워주면 안 될까요? 저도 좀 이제 먹고 싶네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완전 무시하고 포스 쩌는 목소리로 냉면이나 시켜줘! 냉면 시켜줘! 네. 냉면요? 두 그릇 시킬까요? 아니 한 그릇만 시켜갖고 나는 먹지 뭐! 잠시 후 냉면이 나오고 할머니가 먼저 후루룩 드시더니 그 다음 할아버지가 드시려고 하자 고기 없네 고기! 고기가 없어! 냉면 국물도 마실 시간도 안 주고 좀 너무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구우며 옆 테이블을 부럽게 쳐다봤어요. 잠시 후 이쪽 할머니는 손 하나 깠다가 나고 안 하다가 고기를 다 익으니까 상추를 펼치고 고기를 넣고 마늘을 넣고 쌈을 넣고 맛깔나게 싸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입으로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반전! 자, 아, 했어! 할아버지는 네. 저요? 내 파트가 왔어! 그러더니 할머니가 쌈을 할아버지 입으로 손수 넣어주시면서 고기 굽느라 수고했어요! 하는데 할아버지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할머니 포스가 대단했어요.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감동해서 아닙니다. 다른 관계 부부가 아닌가? 우물우물 하시면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시 할머니는 아 배부르네 갑시다. 벌써요? 여기 주먹밥이 맛있겠던데 그건 어때요? 아 버터 집에 갑시다. 주먹밥을 먹고 싶어하는 할아버지를 무시한 채
말하자 포기하듯 네 그냥 가시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던진 말 그 계산하면서 주먹밥 포장해오던가 그러자 할아버지가 정말요 역시 당신은 최고예요 사랑해요 주먹밥 좀 포장해주세요 하면서 할머니들을 쪼르르 따라나시는데 웃기면서도 짤한 거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예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임정임씨 저희 아빠에게요 저희 아빠는 엄청 예민하시고 욱하는 성격을 하셨죠 특히 소리에 민감하죠 저희 집 아파트 단지에 어느 순간부터 개 키우는 집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마리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다른 개들도 또 짖고 맞아 개들이 짖으면 꼬막 따라 짖더라 애들이 개들도 짖고 또 다른 개들도 짖고 그렇게 개들의 돌림 떼창이 울려 퍼집니다 와와우 자, 그대로 써 있는 거 이제 연기를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신 아빠는 참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어도 개들의 돌림 떼창이 줄지 않자 어느 날 밤 아빠께서는 베란다에다 대고 이것들아 시끄러워!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개들은 더 짖었죠. 상당히 힘든 사연이네요. 그러자 아빠는 밤새 베란다에 앉아서 그 떼창의 주범들이 어디 사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개들이 어느 동 몇 호에 사는지 찾아내셨고 대단하다. 그 민원을 넣었지만 또 효과는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또 여김없이 개들의 돌림 떼창이 시작되었고 욱한 아빠께서는 갑자기 베란다에 대고 같이 짖기 시작했어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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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본 엄마께서 하는 말씀. 에휴, 내가 키운 게 개였네. 개였어. 개를 키웠네. 개를 키웠어. 드디어 진짜 개가 되는구나. 한숨을 쉬셨죠. 그렇게 밤만 되시면 아빠는 개들과 같이 지금도 짖고 계세요. 이제 개들과 소통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셨죠. 아빠 이제 그만 짖으세요. 아빠 이제 그만 짖으세요. 어제 아랫집에서 개 시끄럽다고 인터폰이 왔어. 그 개 좀 못 짖게 하세요. 아 진짜 시끄러워. 아 재밌다. 에러 에러 에러.